토상났냐? 진짜 너도? 어? 이렇게 딱 마주 대 있을 때 너무 어둡고, 응?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, 그리고 진짜 왜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 아주 가느다란 그 케이크에 꽂는 그런 가느다란 촛불 하나가 막 힘없이 막 이렇게 꺼질 듯이 네가 지금 그래. 네 입장이 억장이 무너지고 좀 있으면 미친년 될것 같고, 어? 죽어버릴까도 생각하고, 화도 났다가, 어? 오만 감정도 다 들고. 왜 그런 거 살펴보면 너 인간한테 배신수 있었어. 그리고 너 지금 혼자거든? 이별 친 지도 얼마 안 돼. 당연히 남자일 것 같고. 얘기 좀 풀어놔봐. 내가 본게 맞아? 네. 누군데? 너무 오래 만나고,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이제 거기 그 남자를 모든 걸 믿고. 조금 목소리 좀 엄마 힘내봐. 힘내서 조금만 크게 해봐. 괜찮아. 근데 말하면서 울어도 상관없어. 그냥 목소리 크게 해.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다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, 그래도 그긴 시간이 그러니까 몇 되게 년? 11년 정도 됐어요. 11년 만났어? 네. 사실혼으로 만난 거잖아, 동거식으로. 결혼한 게 아니야. 그런 거랑 그런 경우죠. 네, 그런 건데, 사실은 이분이 그 사람이 스님인데요. 스님? 네. 뭐 하나 또 낚여서 왔네. 스님인데 뭐 종단 있어? 뭐 하는 앤데? 개인 사찰이야? 뭐야? 종단에 있는 애야? 원래는 교수까지 하시고 계셨어요. 교수? 네. 어느 대학교? 네,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좀 뒷바라지도 하는 상황이었고, 그리고 서로가 이제 또 의지하는 상황이었고,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별 통보 받았어? 저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. 스님이 되는 일이 없어도 갑자기 이렇게 부처님 뜨시겠지 해야지. 어? 11년이나 떡치고 어? 단물 쪽쪽 빨아먹다가 되는 일 없다고 너 버리고 가? 어?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. 매달려 봤어? 그쵸. 왜 그러는지 이유도 알고 싶고,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지, 날 버리려고 하는지, 속된 말로. 그 이유라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.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가, 뭐 그런 건 없는가. 너무 억울하고, 그리고 솔직히. 네가 매달리고 연락하고 보자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야. 너는 지금 황당하니까 이별 통보가. 그러니까 걔는 뭐래? 연락이 안 돼. 씹어. 연락도 없고, 예. 생각해보자. 모 종단에 교수로 계시는 그 스님, 어? 분명히 너는 가스라이팅이야. 너 이런 말 들었을 걸 아마? 처음에 만날 때 전생에 우리 부부였다 어쨌다 인연이 그딴 말 너한테 했어 안 했어? 그렇지? 네. 당연히 했을 거야. 어?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 그냥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했는데 나중에는 저렇게 반듯한 스님이 어? 저렇게 깨끗해 보이는 저 스님이 지금 돈 많고 젊은 애들 뭐 여자들 많은데 굳이 나한테 그럴 때에는 진짜 내가 당신하고 전생에 뭐가 있는가 보다. 그렇게 말했어요. 전생에 부부연이 있다고. 그래가지고 봐봐. 그 새끼 사기꾼 새끼지 무슨 스님 새끼야. 왜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냐고? 졸라 내가 스님으로 공부하고 학승이고, 어? 대학 교수?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네 도움이면 충분했어. 근데 지금은 있잖아. 어? 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은 거야.
나를 뒷바라지해주고 서포트해주기엔 네 힘이 역부족인 거야. 우리가 아는 그 종단의 스님들 빽 없고 돈 없고 높은 자리 못 가거든. 그런데 그게 마침 누가 띄었어. 나한테 잘해줄 누군가가 띄었다고. 그런데 계속 너라는 존재가 그림자처럼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? 막말로 있잖아. 이제 너 필요 없어서 버린 거야 했냐나. 어?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노발대발.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약 처먹고 맨날 어? 죽냐 사냐 이러고 있냐? 그럼 저 어떡해요? 미친년. 왜? 네가 그 새끼 사랑한 것 같아? 너는 가스라이팅 당한 거고 이년아. 어, 그거밖에 아니야. 왜냐면 처음부터 네가 꼬리친 건 아니었거든? 근데 스님이 계속 너한테 주입을 하는 거야. 너랑 나랑은 인연이고 너랑 나랑은 부부였고 너는 우리는 그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어?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. 그러니까 너는 그 스님 말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뒷바라지 한 거지. 그런데 그 새끼만 사기꾼일 것 같아? 야 인연아 너도 사기꾼이야. 너는 피해자인 것 같아? 웃기지 마. 너도 공범자야, 인연아.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? 내가 얘기해줄게. 너 그 새끼 만나고 뒹굴고 밤마다 씹지라고. 어? 그것만 했어? 그 새끼 주변의 사람들, 너랑 똑같은 불자 신분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, 어? 네가 선동질했잖아. 세상 착하고 세상 깨끗하고 이런 스님 막 어떻게 존재하실까? 걔 이미지 만들어준 건 너지?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걔한테 갖다 줬어? 안 갖다 줬어? 너 그렇게 했잖아! 했어? 안 했어? 이누나? 그래 놓고 네가 그 새끼한테 노란하고 네가 피해자라고 너 어떻게 얘기해? 너도 딴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친 거 맞잖아. 어? 야 스님이라는 새끼가 뒷구녕으로 어? 사람들 많은 데서 정말 내가 스님이지만 너를 사랑해 어쩔 수 없어 만인 앞에서 어? 욕처먹을 거 각오하고 얘기하면 모를까 뒷구녕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뒤로 만나면서 어? 그게 스님이야? 그런 새끼 뭐 믿고 뭐 믿고 걔가 부처야 뭐야 어? 뭐 믿고 네 인생을 맡겨 그것도 11년씩이나 시집도 못 가고 내가 보기에 너 전문직이야 너 뭐 하는 년이야? 너 뭐 하는 년이야? 왜? 선생님. 할 말이 없어. 선생님이야? 대단하다, 이것들아. 대단하다, 이것들아. 어? 왜? 같이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고 싶냐? 개 끌어안고 자폭하고 싶냐? 어차피 내가 죽냐, 사냐, 이렇게 괴로우니까 그 새끼, 어? 내가 뭐 저기 신문사든 어디든 언론이든 터트려가지고 그 새끼 옷 벗기고 어? 같이 개망신 어차피 잘 안 될 거라면 개망신 해가지고 같이 죽고 싶어? 그러고 싶어요. 미친년. 그렇게 저를 이렇게 이용한 거라면 그 선생님 말처럼 그렇게 이용한 거 이용당한 거면 저도 그렇게 해서 억울한 걸 표현해야 될 거 아닌가요? 어 억울해? 야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다 치자. 어 사람들 와 이런 일도 있어? 와 졸라 웃겨. 어? 그런데 이년아 그래가지고 걔 옷 벗길 것 같아? 물론 그 종단에서는 나오겠지. 다른 종단 가면 돼. 이 종단도 가고 삼 종단도 가고 어? 개인 종단 내도 돼. 어? 걔는 그냥 브랜드 나는 브랜드 하나 벗으면 그만이야 이년아. 걔 끝까지 스님하고 살 거야. 근데 너 부모님 살아있어. 어? 니네 부모님 살아있어. 그지? 안 돌아가셨지? 니네 부모님 개거품 물어. 너를 모르는 사람들은 와 이런 일이 있어? 그게 다고 네 부모님이 이 사실 알게 되는 순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니네 부모, 니네 부모의 지인들, 친척들, 경조사마다 봐야 하는 사람들 너만 망가져 너만. 너만 나락이야. 그 새끼 안 죽어. 자폭? 너만 뒤져 이년아. 그런데 너 하나 뒤지는 게 아니라 네 부모, 네 친구, 네 동생, 네 아버지 얼굴 못 들고 다녀. 네가 실수한 거고
내가 다 내 잘못인 거고 내가 어리석은 거고 네가 뭐가 분해? 네가 어리석은 거야. 네 희생 아니야. 네가 어? 그 새끼랑 놀아나는 게 좋았던 거야. 네가 뭐 되게 특별해 보였지? 뭔지 모르게 선택받은 년 같았지? 꼴값 떨고 앉았네. 미친년아. 어? 그동안 11년 동안에 옌병 지랄하지 말어. 11년이고 30년을 살았건 그 새끼랑 사는 동안에 너는 얼빠진 년이고 어? 그 새끼 말에 놀아나는 사기꾼 년이야. 피해자? 얘라 이 대가리 똥찬 년아. 너 피해자 아니야.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. 어? 네 눈깔 띈 거밖에는. 그 새끼 누가 봐도 야 스님 새끼가 너 앞에서 아닌 척하고 내 앞에서 야 하루에도 얼굴이 이렇게 뒤집히는데 너한테는 사기 안 칠 줄 알았어 그러면? 너한테만 사기치고 너한테는 거짓말 안 하고 깨끗하게 어? 순정으로다가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사람인 줄 알았어? 네가 빙신인 거야.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야. 네가 콩깍지 씌인 거고 네가 미친 거야. 자폭? 야 이년아 정신 똑바로 차려. 그냥 네 지금이라도 선생질 한 다음에 그냥 선생해. 걔? 계속 옮겨다니면서 여자 교체하면서 아마 성공하는 데는 눈깔 뒤집어질 거다. 처음에는 명예였을지 모르겠으나 가면 갈수록 돈 밝히는 새끼로 바뀔 거야. 다시 걔 데려다가 돌아오지 못할 거면은 걔 옷 벗기고 싶다고? 네가 뭔데 옷을 벗겨? 어? 개인 사찰 차려도 되고 걔 옷 안 벗어. 근데 너는 그랬다가는 옷 벗고 소복 입을 거다 이년아. 네 부모님 쓰러진다.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.